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듀윌 진짜 뉴스 배혜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에듀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2년 연속 선정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이란 정부에서 1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한 100대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에듀윌은 2019년에 이어 2020년 올해에도 인증을 받아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는데요. 와우! 에듀윌이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으뜸 기업의 이유 첫째,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에듀윌은 꿈의 직장 캠페인을 실시하며 임직원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사내 심리상담실, 전문 안마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휴가 제도 지원과 복지 포인트 제도 운영 등 일과 생활 균형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안정화시키면서 임금 감소 없는 근무 시간 단축에 성공했는데요. 훌륭한 복지에 워라벨 조성까지. 여기 아나운서 채용은 안 하나요? 으뜸 기업의 이유 두 번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에듀윌은 앞서 말한 주 4일 근무로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비하여 2019년 동안 일자리를 대폭 늘렸는데요. 최근 1년 내 신규 채용자 중 80%를 청년 근로자로 채용하며 청년 고용 증대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100%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배려와 능력 중심 채용, 직원 직무 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에듀윌이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어떤 기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에듀윌의 이상에 맞게 일자리의 질적, 양적 성장은 물론 임직인들이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와, 정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에듀윌이네요. 칭찬합니다. 내년에도 기대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에듀윌 진짜 뉴스 배혜지였습니다.